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고진 애견 미용기 제품 간단한 조립과 사용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처럼 구성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구성품 확인해 주신 이후에 사용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먼지통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에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 눌러서 자, 살짝 들어주시면 자, 그대로 탈착이 가능하시고요. 다시 결합을 진행해 주실 때는 자, 본체 안쪽 홈 먼저 맞춰 주신 이후에 자, 살짝 닫아 주시면 딸깍 소리와 함께 결합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결합 포스 연결 방법이고요. 자, 결합 포스 보시면 자, 양쪽이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좌우 구분 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회색깔 버튼이 있는 부분이 상단으로 올라오게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결합해 주시면 지금처럼 딸깍 소리와 함께 정상적으로 결합이 되고요. 자, 반대편에는 이 각종 헤드 부분들 자, 지금처럼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리깡을 결합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브러쉬 회색 방향 맞춰서 자, 그대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탈착해 주실 때는 자, 회색 버튼 눌러 주시고 자, 탈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본체에도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살짝 당겨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품 본체와 바리깡에 대해서 이 온오프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가장 먼저 바리깡 보여드리면 이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주시면 자, 지금처럼 사용 가능해 주시고요. 이 가운데 세 개의 불빛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불빛은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충전은 이 C타입 단자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본체 보시면 전원 버튼으로 온오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앞쪽에 이 선풍기 모양의 버튼을 통해서 이 빨아들이는 강도를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각종 헤드의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가장 먼저 자, 장모용 헤드입니다. 자, 헤드를 사용해 주실 때는 호스의 결합은 기본적으로 장착된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아래로 살짝 내려 주시면 자, 지금처럼 락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다 사용하셨을 때는 자,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살짝 올려서 자, 락을 풀어주시면 자, 기존에 뭉쳤던 털도 제거되면서 쉽게 청소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모용 브러쉬도 헤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눌러주신 상태에서 자, 아래로 내려서 락 상태로 이 빗질을 진행해 주시고 빗질을 마치신 이후에는 살짝 눌러서 올려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오게 됩니다. 자, 뒤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 털 롤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용 헤드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바리깡에는 이 미용을 위한 바리깡 브러쉬가 결합되어 있고요. 자, 그 앞쪽에 보시면 이 발바닥 털과 같이 자, 세밀한 부분을 미용하실 수 있는 헤드가 같이 제공되고 있고요. 자, 가장 마지막으로 발톱, 손톱 발톱을 글라인딩 해줄 수 있는 자, 글라인더 헤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을 진행해 주실 때 각종 털 길이를 맞춰 주실 수 있는 자, 바리깡 팁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바리깡의 탭 결합 방법과 헤드 교체 방법입니다. 자, 탭은 기본적으로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대로 밀어 넣어서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거해 주실 때는 이 뒤쪽에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그대로 밀어 주시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 바리깡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 보시면 락을 할수 있는 방향과 이 락을 풀어주실 수 있는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에 맞춰서 그대로 돌려서 헤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헤드 맞춰주신 이후에 다시 돌려서 락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청소기 제품에는 두 개의 필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먼지통에 보시면 이 스펀지 필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스펀지 필터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쌓이거나 지저분해졌을 때 물로 충분히 빨아주시고 충분히 건조시킨 이후에 다시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양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필터 보시면 한쪽이 스펀지 형태, 한쪽이 부직포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펀지 형태가 밖으로 나오도록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펀지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분으로 하나씩 더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안쪽에 헤파 필터가 하나 더 결합되어 있는데요. 헤파 필터는 그대로 당겨 주시면 제거가 가능하고요. 이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자사몰에서 구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바리깡 안쪽에 관리 요령이고요. 이 바리깡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팁을 살짝 바깥쪽으로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탈착이 가능합니다. 탈착해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오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마찰이 있는 부분에 아주 한 방울만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결합해주셔서 결합해 주신 이후에 오일이 충분히 도포될 수 있도록 살짝 작동을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동을 시켜서 오일이 도포된 이후에 흘러나온 오일이 있다면 걸레나 수건 활용해 주셔서 닦아 주신 이후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애견 미용기 제품에 대한 이 조립 및 사용 방법 안내 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외에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 상단에서 제공되는 QR코드와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